여기서 필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1등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기영 자본주의에선 삼성전자를 살아에 대한 이영주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익부빈익빈이 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다. 이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다. 부익부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업에 투자할수록 더 유리해진다. 부익부에 편승하려면 삼성전자를 사라.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아 여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면 투자자로서 고민이 될 것이다.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 잘 모르니까 나눠서 투자할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어떤 기업이 더 우량한지 되뇌어 볼 필요가 없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이란 주식수에 주식 가격을 곱한 값으로 오늘 현재 이 기업의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다. 2020년 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543조 원에 육박한다. 전체 주식시장의 24%다. 2020년 초에는 30%를 넘어서서 시가총액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뻔도 했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평균을 나타내는 종합주가지수는 1800p에서 2500p까지 약 40% 상승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가중평균한 값이므로 전체 평균이 40% 정도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주가지수를 반영한 대부분의 펀드들도 같은 기간 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이 40% 상승하는 동안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을까? 삼성전자는 2016년 1월에 108만원이던 주가가 2017년 12월쯤에 287만원이 되었다. 무려 160% 넘게 상승했다. 전체 평균 40%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4배 상승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160% 오르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을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삼성전자도 국내 기업이므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체 주가지수를 산출할 때 삼성전자 주가도 반영되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것이 전체 주가지수 평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국내 주가지수가 40% 오르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삼성전자가 160% 오르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을까? 그 답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계산해보면 나온다.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시가총액을 가중평균에 산출하므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진다. 2017년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주식시장의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약 160% 올랐고 같은 기간 전체 주식시장은 40%가 올랐다. 그렇다면 전체 주식시장 상승률 40% 중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해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4명의 학생 중에 3명의 성적이 0점인데 1명이 160점을 맞으면 전체 평균은 40점이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고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이 160% 오른 덕택에 전체 주가지수가 40% 상승했다는 말이다. 삼성전자 혼자서 주가지수를 전부 올려놓은 형국이다. 만약 주가지수 산출 시 삼성전자를 뺀다면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0%가 된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다른 기업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결국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시장이 부익부빈익빈을 증명해버린 셈이다. 상기 내용은 삼성전자와 비삼성전자로만 구분한 결과일 뿐이므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닐 테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드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해지는 사실은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익률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일부를 제외한 여타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 함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만 어렵다. 부익부가 강화되고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진리처럼 여겨왔던 이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분산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 국내 펀드의 성과를 보면 삼성전자를 편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결과일 뿐이었다. 삼성전자를 많이 편입한 펀드는 높은 수익을 냈고 삼성전자를 적게 편입한 펀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 여기서 필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1등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서울 강남부터 시골촌까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분산해서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강남 부동산만 사는 게 좋을까? 분산 투자를 신봉했던 지난 10여 년간의 결론이다.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1등 주식, 강남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자명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자산관리가 필요 없는 나라다. 부동산을 사려면 강남에 사면 되고 주식을 사려면 삼성전자를 사면 된다. 뭐든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관리나 고민이 필요한데 사회 자체가 기형적으로 편중된 나라이다 보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다. 자산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좋든 싫든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기왕 할 거라면 나중 뒷북치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이 책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꾸준히 우상향하였고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100%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영주 저자님의 부의 진리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